언제부터 이 돌담을 쌓으신 거예요? 세상이 태어나 시작이 된 거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돌담을 쌓아요? 그럼 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만 70. 70세. 그럼 70년 동안 응애하시면서 한땀 한땀 쌓으신 거예요? 그렇지.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배우면서 네. 시작이 된 거지. 무슨 이거 역사 신화 듣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요 정도는 우리 할아버지. 요 정도는 아버지. 3분의 1 정도는 우리 대. 아... 우리 아들도 올려놓은 거 좀 있어. 이게 다 이게 마을의 역사네요. 그렇지. 우리 자칠 동네 역사가 되겠지. 그렇구나. 밭담에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삶을 일군 제주 사람들의 오랜 시간이 녹아있는데요. 밭담이 가진 독특한 기능과 경관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세계 중요 농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익숙하게 보아온 밭담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것인데요. 그 돌담 위에서 일손을 잠시 거두고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건강하세요. 여기 어딘데 여기 올라와가지고 저희 새참 여기서 먹는 거예요? 이 밭을 농사질려면 이쪽으로 전부 돌멩이를 갖다 놓다 보니까 네네. 이 돌멩이가 넓어져. 예. 돌이 많은 곳에는 넓은 길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제주에서는 이것을 잣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돌길 위로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밭, 맹지를 드나드는 사람들의 통행로 역할을 하는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길로 소를 말고 쟁기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 농사를 치면은 이 밭임재, 밖에 밭임재인데 욕도 안 먹고 그런 점은 아주 편안해. 진짜로 옛날에는 이 돌멩이 없으면 저 솔직히 밭에 못 다녔지. 밭에 있는 사람이 이런 밭들로 맹지로 가면은 잔소리 재와서 옛날 밭에서 검질 매진 거면 밭구석에 앉으면 더우니까 일부러 이 자투리에 와서서 애지꽃도 흔들면서 여기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지요. KBS